기어타임즈. 네, 아름다운 렐릭의 기타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굉장한 컬러죠. 뭐뭐 오버 뭐뭐 이런 컬러들이 사실 특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늘은 오션 에이지드 오션 터콰즈 오버 3톤 선버스트입니다. 3톤 선버스트 위에다가 오션 터콰즈를 바른 다음에 또 까인 거죠. 그래갖고 네. 밑에 선버스트도 보이고 위로 오션 터콰즈도 보이는데 이 오버 컬러 이 렐릭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거를 이해를 못하세요. 네, 이 감성을 뭘 왜 이렇게 했어? 아니 밑에 칠을 좀 정리를 하고 칠하던가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또 이 오버 이 렐릭만의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이거 선호하시는 저는 편인가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디테일들이 보이니까 좀 멋있다 이러는데 멀리서 놓고 보면 쓰레기 같긴 해요. 네, 같긴 해요. 멀리서 놓고 보면 야, 저 뭐야? 페인트를 위에다 갖다가 끼얹었나? 누가 실수했나? 이런 느낌. 그리고 뭐 하다 말았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탔어? 뭐 이런 그래서 렐릭이라는 그 영역을 렐릭이라는 어떤 그 기타 이 커스텀샵만의 그 디자인 방식을 알고 있는 분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입문이 어려운 게 이런 오버 계열의 컬러인데 심지어 오늘의 이 터콰즈 컬러하고 3톤 선버스트 컬러하고는 컬러의 이 조합이? 상반된 느낌이 굉장히 네, 강하기 때문에 오색 대비입니다. 네, 이 컨트라스트가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기존의 오버보다도 더 강렬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조합입니다. 네, 에이지드 오션 터콰즈 오버 3톤 선버스트 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6.1 모델들 최근에 있었던 거 두 개만 살펴볼게요. 요즘 뭐 커스텀샵들은 뭐원이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전체 복습하면 할 수가 없어요. 최근 것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했었던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3톤 선버스트. 그러니까 보면은 이쪽이 이 에이지드 같은 에이지드라도 오버 계열이 좀 더 가격이 비쌉니다. 이 그냥 페이디드 에이지는 836만 3천원. 이건 경운기 타고 다니는 농부 랠릭 경운기 이렇게 네. 깠다고 네. 경운기를 기아 안 들어갈 그렇죠. 때 그렇죠. 네. 79.5 클래식 경운기 밸런스가 너무 좋은 기타 밸럼기 네. 그리고 이것도 5월에 했던 것도 오버예요.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 이런 건 사실은 네. 그 좀 뭐랄까 젠틀합니다. 네. 블랙이랑 3톤 선버스 어차피 같은 계열이라 네. 이건 886만원 가격이 많이 비쌌네요. 이건 증기기관차 기관사 랠릭 네. 네. 불타는 장미 로즈카츠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딱 그 중간 가격이죠. 862만원. 자 오늘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업자 스트라토캐스터 인테리어 업자 아, 네. 그래서 이런 색깔이 있었던 색깔이 거군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걸려 있잖아요. 네. 뭐 인후 학원, 뭐 수학 전문 인후 학원, 뭐 병호 학원, 뭐 영어 네. 전문 뭐 이렇게 막 걸려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 있으면 사진을 찍어놔요. 그래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플랜카드를 소개를 하나. 뭐가 웃기길래 또 찍어놓으셨나요? 이게 그 플랜카드가 헝겊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베니다판에다가 이렇게 찌그러져 썼어요. 이거 읽어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레미콘 쳐놓고 완전히 굳은 뒤 발로 비비면 먼지가 계속 일어나는 것 깨끗이 해결해 드립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디테일해? 디테일해? 이게 뭐야? 네. 이건 무슨 드립을 친 건가?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야, 굉장하네요. 이게 저렇게 간판을 쓴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광고를 저렇게 긴 문장으로 해? 예, 네, 인테리어 업자가 이걸 쓸 거예요 아마. 기타 집에서 위에다 덧칠했을 때 칠 일어나는 거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술 아니야? 아, 그런 감성이에요. 아, 레미콘 굉장하네요. 쳐놓고 완전히 굳은 뒤 발로 비비면 먼지가 계속 일어나는 거 깨끗이 해결해 드립니다. 업체명이고 뭐고 없어. 그냥 문장 하나만 있어. 네, 그 기타 두 번 칠해가지고 색깔 점점 일어나는 거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라는 색깔입니다. 네. 네. 색깔 이름이 그거예요. 네. 한 번에 해결 됐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잘 해결됐네요. 인테리어 업자. 네, 인테리어. 저런 뭔가 설명을 잘하는 인테리어 업자 감성의 네. 네, 그런 오션 터콰즈 모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테리어 업자 렐릭으로 판명이 났고요.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862만원. 네. 저번에 그 블랙이 886만원이었고요. 요새는 그 뭐 몇백만원 이거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네. 그냥 감흥이 없어요. 네, 이제는 뭐 그냥 비싸다 싸다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느낌이 됐죠.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0mm고요. 투피스 셀렉트 엘드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쿼터손 메이플 렉에 1960 오버 C쉐입 니트로 셀러스 락커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42mm입니다.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그러네. 역시 로즈우드 함량이 많죠.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1 전보 6100 프레스입니다. 커스텀 샵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달린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은근히 그 비싼 옵션 다 들어갔네요. 이거 다 두 번 해갖고 까고. 이야, 이게 로즈우드 맛이 나네요. 하이프렛 한번 좀. 이 프렛 밸런스니 뭐 EQ 밸런스니 다 좋습니다. A급인 기타네. 네, 기타 좋습니다. A급인 진짜로. 이럴 수가. 잘했습니다. 되네 소리가. 우와, 쇳소리 나.
좋네요. 저는 이 소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 그럴까요? 어우, 락해. 표현력도 좋고 빈티지함도 좋고 네. 뭔가 감성이 진짜 삼라만상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저는 지금까지 커스텀샵 했던 거 통틀어서 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잖아요.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그럴까요? 지금까지 수백 개의 커스텀샵을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탑 3 안에 들 정도로 저는 이게 사운드가 좋은데요. 왕 좋은데요 이게. 네,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운드. 어, 이런 걸 뽑아가셔야 되는데 진짜 좋네요 이거 사운드가. 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사운드네요 지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반주문 쳐서 들어볼게요. 좋다. 어, 좋네요.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타들 사이에서 헤매시는 분들 한방 해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거 사운드 진짜 좋네요. 저는 이게 진짜 조합이 무슨 60이라서 60 감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50, 60 빈티지에다가 뭐 하이게인 뭐 여러 가지 그 감성들을 다 아우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션 터콰즈 오버 3톤 선버스트잖아요. 예. 오션 바다 있죠. 예. 터콰즈 터키석이니까 예. 땅 있죠. 땅 있죠. 그리고 3톤 선버스트니까 하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육해공 콜라보. 어, 좋네요. 하겠습니다. 야, 삼라만상을 다 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색깔도 삼라만상이에요. 어, 그러게요. 색깔이 몇 개야? 네 개, 네 개. 아, 그렇습니다. 내추럴 색깔이 다섯 개네. 응. 이게 지금 뭐 보면 이제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다 있죠 지금. 네.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러네요. 야. 이거 왜 좋지? 아, 좋네요.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네, 스쿼드 놀라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8. 오, 저 38 처음 주는 처음 것 같아요. 네. 38은 만점인데요. 어쿠스틱 말고는 저는 일렉에선 처음 주는 것 같은데요, 거의.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5점입니다. 띠로리. 84.5. 가성비가 12, 13인데 84.5가 나왔어요. 야.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점수고, 그 보통 지금 깁지 팬더에서 1등하고 있는 라인들을 보면은 다 USA 라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가성비까지 잘 나와요. 네. 막 15에서 17 막 이렇게 네. 나오니까 나머지 것들에서 이렇게 하고 86, 87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였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가성비를 싹 제끼고 나서 나머지로만 올라온 점수라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커스텀 샵이 잘 나와봐야 83이거든요. 네. 84.5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오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오션 터콰즈, 에이지드 오션 터콰즈 오브 3톤 서버스 6회공 콜라보, 삼라만상 기타. 좋습니다. 네, 볼수록 멋있네. 사운드 들어보고 하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 처음에 저기 멀리 있을 때 야, 저거 괜찮겠나? 디자인 너무 말해. 급진적인데 이랬는데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디자인까지 다시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이 시각적인 효과 이게 시너지가 있어요. 예. 진짜 예쁜 기타는 소리가 좋게 들리잖아요. 예. 진짜 소리가 좋은 기타는 디자인도 예쁘게 보여. 그러네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그 상황 반대 상황. 와. 와 좋습니다. 오늘 84.5 정말 놀라운 기타가 6-1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커스텀샵 거의 역대 1등.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아주 멋진 기타로 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찬 네. 오늘 커스텀샵 시리즈였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커샵 지겹다 지겹다 해도 가끔씩 이런 거 하나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재밌어. 재미가 있어요. 네. 다음에도 또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골라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예스!